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링고TV입니다. 네, 전 테크노진입니다. 네, 이제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죠. 앞으로 링고TV와 함께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앰비언트 음악을 하고 있는 악티스라고 합니다. 네, 이제 최초 이제 여성 게스트를 모시고 하게 되는데요. 저도 앰비언트 음악 되게 좋아하는데요. 앞으로 악티스님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올해 말쯤에 싱글 앨범으로 첫 데뷔를 할 예정이고요. 네. 공연도 많이 하고 많이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들 지켜봐 주시고 네, 링고TV에서도 자주 뵐 거니까 구독,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악기는 네, 악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트리아의 V 컬렉션 7입니다. 네, 아트리아의 V 컬렉션 하면 아트리아를 지금까지 있게 만든 어떤 대표적인 제품이죠. 사실은 아트리아가 처음에는 소프트웨어로 유명해진 회사거든요. 처음에는 무그 모듈라 소프트웨어를 버전을 만들면서 이제 무그 박사한테도 칭찬을 많이 받고 뭐 엔도즈도 막 해주고 그러면서 인지도를 점점 쌓았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필을 받아가지고 뭐 미니 무그도 만들고 프로페터 만들고 주피터도 만들고 하면서 점점 쌓이게 된 거죠. 이제 그걸 모아서 V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쫙 나왔어요. 처음에는 한 6, 7개 됐었나 그 정도의 악기를 담고 있었는데 V 컬렉션 2, 3, 4 나오면서 점점 악기가 추가되더니 지금은 뭐 한 20개 정도의 악기를 쌓아가지고 네,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뮤지션들이 제일 많이 쓰시던 거는 미니 무그를 복각한 미니 V라고 하는 악기인데요. 저도 엄청 많이 썼고요. 미니 무그를 사실 돈 주고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엄청 크고 해가지고 예, 소프트웨어로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 이제 미니 무그를 접하는 게 아마 지금으로서는 V 컬렉션 안에 들어있는 미니 V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미니 무그라든지 뭐 예전부터 있었던 악기를 소개해 드리기보다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악기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멜로트론이죠. 그쵸. 저희 또 링고 샵에서 멜로트론 하드웨어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V 컬렉션에 이번에 이게 추가됐다 그랬을 때 어떡하냐 이거. 뭐 그렇게 이제 긴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직접 써보니까 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도 한번 들려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V 컬렉션 7에 새로 들어온 악기 몇 가지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예, 화면에서 보면 CZV가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예전에 카시오라고 하는 브랜드의 신디사이저인데요. 예. 사실 저는 이 카시오 악기에 대해서는 별로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이제 연주를 해봤는데 이 소리가 좋아서 자주 앞으로 쓸 것 같은 예, 그런 악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예, 아까 말씀드렸던 멜로트론 V라고 하는 애가 들어왔습니다. 아, 아름답죠. 예, 이것도 금방 소리를 좀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들어온 게 SynthV라고 하는 앱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은 이제 모듈러 컨셉의 예, 모듈러는 아닌데요. 예, 모듈러 같이 보이기도 하는 약간은 좀 뭐랄까 부클라 느낌도 약간 나요. 예, 여기서 이제 매트릭스 방식으로 이제 패칭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예, 신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많이 써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소개를 드리면서 한번 소리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멜로트론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연주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틀즈 넘버기도 한데 이게 또 멜로트론으로 만들어진 소리기도 하고요. 소리가 되게 레트로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이 화면에서 보면 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건반 누르면 실제로 이 나무가 눌려지죠. 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테이프도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건반 하나하나에 테이프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테이프가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건반을 누르면 테이프를 플레이하는 헤드가 갖다 붙으면서 이 음이 연주가 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테이프 건반 누르면 계속 이렇게 쭉 갑니다. 계속. 예, 실제로 가고 이게 엄청나게 커요. 사실 예, 테이프도
이 건반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만한 뭐 올겐 정도 되는 사이즈의 아주 무거운 악기라서 이제 가지고 다니기에는 되게 힘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게 좀 발전이 되면서 요즘에 디지털 멜로트론, 예, 저희 링고샵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디지털 멜로트론은 그 당시에 레코딩 된 그 테이프를 그대로 디지털화해서 나온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매니아층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소프트웨어까지 오게 된 거죠. 예, 소프트웨어도 사실 몇 가지 있긴 있었는데, 아트리아에서 이렇게 만든 게 지금까지 제가 만져본 소프트웨어 버전 중에서는 제일 리얼한 악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멜로트론은 한 60년대에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진짜 우리가 즐겨 듣던 명반들에 많이 들어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틀즈 음반에도 들어갔고, 데이빗 보이의 대표곡이죠. 스페이스 오디티. 그라운드 컨트롤. 네.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그 곡에도 뒤에 깔리는 약간 스트링 같은데 스트링 이제 뭐지 하던 그 소리 하며, 뭐 예스라고 하는 밴드, 또 제가 엄청 좋아하는 이에로라고 하는 밴드도 멜로트론을 줄여 사용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레드 칠리 페퍼스라든지 뭐 푸 파이터스 같은 밴드들도 무대에 가지고 나와서 그걸로 연주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멜로트론 V에서는 어떤 소리들을 담고 있는지, 그 여러 명반에서 듣던 소리를 과연 재현을 해줄 것인지,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테레오 스트링스라고 하는 프리셋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게 데이빗 보이 소리네. 되게 레트로 하면서도 참 따뜻하네요, 소리가. 네. 예. 그러면 다른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피아노 소리입니다. 되게 오묘한 것 같아요. 피치가 막 일정하지 않고 막 피치가 좀 떨리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뭐랄까 막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 같은 느낌도 들고, 영화에서 듣던 그런 소리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많이 쓸 것 같은 프리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콰이어 소리입니다. 콰이어. 네. 이건 콰이어 소리. 네, 이제 콰이어 소리인데, 이것도 다 음정 하나하나씩 그 당시 싱어가 테이프에다 녹음을 해놓은 그 소리인 거죠.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셨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네, 별세를 하셨을 그 분들이 지금 그 목소리를 지금 들을 수 있는, 예, 또 다른 콰이어 소리 하나 들어볼까요? 네,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목소리네요, 그죠? 그래서 음정 자체가 막 아라고 하면 아 하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 누를 때마다 피치가 조금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그런 느낌도 참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요즘에 나오는 PCM 신디사이저나 아니면 다른 라이브러리에서는 느끼기 힘든 그런 진짜 오묘한 느낌인 것 같고, 그 느낌을 참 찾으려면은 멜로트론 밖에 답이 없는데, 멜로트론 너무 비싸고 해서 참 딜레마 같은 놈이었는데, 이번에 아트리아에서 이걸 딱 넣어줘서 참 반갑기도 하고, 예, 저희 입장에서는 참 이거 어떡하나 싶고. 그 다음에 CZV라고 하는 악기. 우선 처음 딱 켰을 때 나오는 이 소리는 이제 약간 브라시한 소리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것도 레트로한 이제 옛날 음반에서 왠지 들어봤던 것 같은 소리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카시오 신디사이저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막 자세한 설명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프리셋만 몇 개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베이스 소리예요. 메탈 베이스 소리.
베이스가 아주 알차네요. 소리 좋은데? 가시가 좀 무시했었는데. 아, 좋은데요? 네,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볼 소리는 이 소리 좋더라고요. 브라시온이라고 하는 프리셋입니다. 이 소리가 진짜 좋은데요, 이거? 약간 브라시안 소리. 그 앰비언트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펑키한 브라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펑키한 브라스 소리. 오, 좋은데요? 오, 이 악기 좋다. 예, 지금 일렉트로 피아노 소리도 있네요. 이 소리도 좋은데요. 카시오 좀 다시 봤네, 이거는. 싸구려 시계나 만들 줄 알았더니. 또 카시오가 아직까지도 지금 뭐 전자키보드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있죠. 네. 한동안 신디사이저를 만들긴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좀 저가형 신디사이저를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힙한 아티스트들이 조그마한 카시오 키보드 갖고 와서 뭔가 연주하면은, 아, 힙돌이 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소리는 뭐 좋겠어? 라는 생각이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아트리아가 이렇게 복각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왜 이걸 지금 알았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드네요. 그 다음에, 신티. 왠지 좀 되게 사이키델릭 할 것 같은, 웃기네요. On the Run. 예, 핑크 플로이드 곡이죠. On the Run에 쓰였던 그 소리. 돌리면서 두루루루루 하면서 이제 나왔던 그 소리가 지금 똑같이 재현이 되어 있죠. 소리 거의 비슷한데요?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은 핑크 플로이드 On the Run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프리셋은 노바라고 하는 리드 소리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건 진짜 블레이드 러너 사운드 트랙 같은 그런 느낌? 그 위에 깔리는 그런 소리. 사실 CS80 소리일 텐데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나네요. 네, 그 다음 들어볼 소리는 네, Early Spring이라고 하는 소리인데요. 이 소리 좋더라고요. 앰비언트 할 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딱 음반 작업할 때 좋아할 만한 그런 사운드네요. 그렇죠? 네, 저 주시죠.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악기들이 있어서 다 소개해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추후에 뭐 하나씩 뜯어서 리뷰와 튜토리얼을 좀 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악티스님 오늘 첫 촬영하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첫 촬영이어가지고 좀 떨려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빅컬렉션 너무 재밌게 잘 써볼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좋았고요. 네. 네,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것 같네요. 네, 계속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네, 구독 그리고 알림 버튼 그리고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